뭔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일어난 힘이 없고 그럴 때 이거 되뇌이는 겁니다.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릴 때 내 힘으로 헤어나오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함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. 이걸 회복하는 게 신앙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삶 속에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.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4장입니다.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,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안 계시는데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. 풍랑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데요, 이제 자기들 힘으로는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밤사경에 주님이 나타나세요.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 같은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던 베드로가 하는 대반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. 유명한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. 자기와는 차원이 다르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걸 인식할 때 5초 전까지만 해도 3초 전까지만 해도 이 파도는 자기를 수치에 몰고 가는 자기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흉기 같은 흉악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무능한 자기와는 차원이 다르신 주님을 인식하고 나니까 그 파도가 도전 정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.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. 여러분 어떤 난관에 지금 부딪혀 계세요? 무엇으로 여러분의 한계에 직면해서 초라한 자리에 빠져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에 우리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비참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를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.